왜 이렇게 짜증이 나? 이빨이 나지 나? 미치겠다. 어? 뭐 진짜라 망쳐놔주면 우한마음을 하나 주면 다 두드려버리고 싶은 심정. 그냥 막 예를 들어서 그냥 내 것도 아닌데. 네. 내 것도 아닌데 물론 겁은 나겠지만 여기서 이 심정이 막 누구를 보면 짜증이 나고 막 모르는 사람을 길거리 지나가도 나 옷만 스쳐도 아이씨팔 재수 없어 짜증이 나고.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럴 때가 있어요. 본인이 그러는지. 네. 저도 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시기심 같아요. 질투 좀. 질투는 아는데 아니 지금 그것은 이따가 드물었다가 이야기를 해야지. 아는데 그건 질투가 아니라 내 어렸을 때부터 코온 내가 이루지 못한 네. 나의 본인을 탓해야지 남을 탓하고 있어 지금. 네 그러니까요 지금. 응? 저를 탓해야 되는데. 자 우리 저만 한번 되돌아 한번 봅시다. 네. 한번 물어볼게요. 본인 형제가 3남매예요 4남매예요? 남동생 하나 있어요. 그러면 두 명이 이렇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얼추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얼추 들은 것 같죠? 네, 원래 본인 집에 사남의 형제를 가져간 수야. 네. 근데 엄마가 아마 유산을 했거나 네. 하나는 유산했고 하나는 이루라는 사주를 가지고 있어. 네. 이 사주가. 네. 왜? 엄마가 네 명을 다 낳았으면 어떻게 보면 좋은 사주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힘든 사주야. 왜? 네. 지금 이제 당신 점을 보기보다는 당신은 엄마 점을 먼저 봐줘야 될 것 같아. 네. 오지 않았지만 네. 오시지 않았지만 당신 엄마가 사는 인생에 피눈물 흘리는 인생을 살았대. 당신 엄마가 나한테 지금 그래. 네 맞아요. 나처럼 힘들게 사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네 맞아요. 당신 엄마가 그래. 나처럼 공산당 신랑 비우 맞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래. 당신 엄마가 말해. 네 많이 힘드셨어요. 응. 그리고 나처럼 시어머니 비우 맞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래. 네. 응. 그리고 아버지 형제가 4남매예요 4남매. 아버지 형제가 4남매 5남매. 아버지 형제 4남매를 4남매를 네. 엄마가 다 키웠대요. 네 맞아요. 당신 엄마가. 그래서 당신이 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니는 화 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네. 당신은 엄마가 화가 너무 많이 가슴에 한이 서렸다 그래야 되지. 이게 엄마 산자입니다. 네. 돌아가신 자의 마음이 아니라 산자의 마음이 네. 잠시 나한테 붙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시집가서 멋모르고 시집가서 어린 나이에 엄마가 멋모르고 시집을 갔대요. 당신 아버지 만나서 네. 시집을 갔는데 내가 시집살이 그런 시집살이를 내가 살 줄은 몰랐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 근데 시아버지가 보이지 않아. 그러면 네. 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는 소리거든. 네. 그러니 내 아버지가 장남 역할을 했을 것이고 내 아버지가 장남이었을 거야. 네. 긴 것만. 네, 장남이에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동생들 다 몇 개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 분이 아버지고 네. 또 아버지가 이 동생들 학비를 다 대줘야 되는 게 아버지야. 아버지는 자기 인생은 없었어. 지금까지 형제들이라고 그래야 되지. 형제들만 보고 살아온 인생이 당신 아버지였어. 지금은 말고 네. 당신 아버지 젊은 청춘을 말을 하는 거야. 네. 긴 것만 말해.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버지한테 희생을 많이 당했어. 엄마 아버지한테 동생들 위해서. 그러니까 네. 맞죠? 네. 왜 이 말을 하냐면 결혼 하고서도 그래.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이 말을 굳이 꺼냈냐면 그러다 보니까 당신이 내 아버지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내 아버지가 내 아들은 뒷전이었고 내 자기 형제가 우선이 돼버렸다고. 네. 내 와이프가 우선이어야 되는데 내 엄마가 우선이 돼버렸다고 당신 아버지가 대하는 게. 네. 알아들어? 네. 그러니까 당신 엄마는 당신 저기 할머니한테 당신 신랑도 할머니한테 뺏겼고 네. 당신 아기들도 당신 아들 사랑 줄 것도 그 우리 시동생 시누이들이라 그래야 되지. 네, 네. 시누이들한테 다 뺏긴 거야 인생을. 네. 그런 인생을 살았어. 어? 그런데 한번 물어보자. 네 어렸을 때부터 자네 어렸을 때부터 아까지 짜증이 이빨이라고 네. 누구를 그 패죽이고 싶냐 누구를 같이 지나가다가 시부르고 싶냐. 네. 아까 그 말이 그 말이야 사실. 네. 그냥 아무나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네. 아무나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때려잡아 죽여버리고 싶어. 네. 어? 아까 무한말 깨버리고 싶다 그랬지? 네. 어? 내가 깰 수만 있다면 다 깨버리고 싶어. 근데 내가 한 가지 물어보자. 네가 노력해가지고 제대로 노력한 거 있으면 말해. 없어요. 하다가 말아요. 응? 항상 하다가 봐. 제대로 노력한 거 하나 다 X고 나 있어. 그치? 네. 다 X고 있지? 네, 네. 네 노력한 거 하나도 없어. 노력한 거 없이
네 친구가 잘 됐더라. 그러면 거기서 술 한잔 먹으면 다 뒤집어 버리는 거야. 친구야 축하해가 아니야. 처음에는 친구가 축하해 해놓고 술 한잔 먹고 나면 너부터 모르게 슬슬 시비를 건단 말을 하는 거야. 네, 좀 많이. 왜? 아까 그랬지? 질투 플러스 자격지심이라고 했어 안 했어? 네, 자격지심. 그치? 네. 내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집 나가서 너는 내 집은 뒷전이고 친구들 좋아라. 강남 가라야 친구 따라 알아? 집 나간 적 없어요. 그 집 나가서 놀았다는 뜻이 아니라 내 집은 뒷전이고 네, 네. 친구 따라 강남 가라. 네. 친구들이 친구가 이거 하자 그럼 이거 하고 네 중심은 없어졌고 노는데 급급했고 나쁜 짓 하게 급급했다 이 소리를 하는 거야. 네, 집에 오기는 싫었습니다. 응, 네. 뭔 말인지 알아? 네, 네. 그러니 오늘 네 한도 한이지만 너의 엄마 한이 더 크다 이 말을 하는 거야. 네 엄마, 네나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 너 할머니 때문에 힘들어. 시동생 때문에 힘들어. 시누이 때문에 힘들어. 내 마지막 내 자식들 때문에 힘들어라야. 어? 네. 그 한번 물어보자. 분명히 이것 들으려고 난 점을 보러 오지는 않았어. 네. 그치? 네. 내가 또 꿈틀꿈틀 또 시작됐어. 뭐가? 또 옮길 때가 누구랑 또 싸웠어. 싸웠어. 분명히. 회사에서. 네. 불명이 지금 하나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아. 불명이 이 새끼를 죽여 말아, 죽여 말아. 지금 하고 있어. 긴급아 빨리빨리 대답하라고. 네, 맞아요, 맞아요. 어? 네. 호응 안 하면 소진대를 뭐라 하는 줄 알아? 무당이 점을 못 보니 호응을 안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네. 그래서 강요한 어째서 강요가 아니라 크게 대답을 하라는 게 우리의 마음인 거야. 네, 네. 목소리 원래 크니까 네. 이해해주고. 네. 응? 지금 어느 한 사람을 못 잡아먹은 것은 안달이야. 네. 그게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나가고 있거든. 네. 그게 안 나가고 있으니까 내가 나와보고 싶은 거야. 네, 맞아요. 그치? 제가 못 이기니까. 어. 근데, 너 여기 나오면은, 너 직장 없어. 너 직장 거지대. 진짜 거지대에서 거지된단 말이 아니라, 네. 내가 올 수전에, 네. 작년 수전부터 기야, 네. 집 없어라야. 직장 없어라야. 네. 만약 여기서 직장까지 없어버리면, 내 거지 팔자 된단 말을 하는 거야. 아, 네. 어? 그리고 다른 데 가가지고, 네. 또 마음 잡기 또 힘들어. 왜? 누가 나한테 명령 내리는 게 젤로 싫어해. 꼴통이 성격 갖고 있어. 네, 맞아. 꼴통이 성격이고 아까 그랬잖아. 그게 꼴통이지 뭐야. 어? 내가 때로는 내가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사람에 대한 말을 하는 거야. 그 자리는 절대 그게 없어. 네, 맞아. 당신은 누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제가 잘못한 거야. 끝끝내 웃기는 스타일 당신 스타일이란 말을 하는 거야. 네. 알아들어? 네. 응? 어떻게 말을 하자면 내 아버지가 준 상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끼도 많아. 그런데 당신은 절대 우리 같은데 못 와. 왜? 일단은 깨울러. 그리고 의심이 많아. 네. 절대 의심이 많다고. 그리고 당신 하고 싶은 것만 하지 안 하고 싶은 건 절대로 안 해. 네. 틀렸으면 따지고. 네, 맞아요. 그치? 네. 그러니 지금 이 회사가 싫은 게 아니라 네. 사람이 싫은 거야. 네, 맞아요. 사람이 싫어서 나는 이거 지금 한참 내 이런 재미를 좀 붙이고 있는 판국이야. 지금은 네. 지금 조금만 더 기술직으로 말하자면 내가 프로모가라는 사주야. 네. 원래 끈도 대학 중학교밖에 못 날아온 끈이야. 어? 네. 고등학교 나왔다면 정말 고맙다고 생각해. 왜? 내가 공부에 관심이 없다는 소리야. 네, 맞아요. 그만큼 네. 알아들어. 네. 응? 그런데 기술적으로는 잘 풀어먹고 가야 되는데 그놈의 성격이 문제라는 거야. 성격. 네. 응? 근다고 해서 대한민국에 우리같이 이런 사주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나? 다 있지. 누구나 다 있어. 네. 누구나 막말로 백일기도 산에 가서 백일기도 하면 누구나 말문 터져. 누구나. 네. 그게 말문이 제대로 된 말문인지 가짜의 말문인지 그것도 뭐 허주의 말문인지 뭐 허주의 말문이라도 어떤 사람은 마취만 되면 장땡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도 많아. 알아들어? 네. 그러나 당신은 절대 이 길을 올 생각도 없지만 네. 내가 말하는 것은 한마디 말하자는 것은 신탄한 건 아니란 말을 하는 거야. 너의 못돼 처먹은 성적 때문이라는 뜻이야.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상쾌해야 되거든? 네. 기분이 상쾌해야 되는데 너는 아침에 일어나면 짜증이 나. 네. 어? 짜증이 낼 일도 아닌데 짜증을 내고 있어. 네, 맞아요. 그치? 네. 그리고 내 나이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27살 때 27살, 네. 37살 때 크나큰 고비 이미 지나갔어. 너무 힘들었을 거야. 돈이 나갔던,
응? 네. 사람들하고 또 말다툼을 구설수는 항상 도마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주기 때문에. 구설수가 뭔 줄 알아? 구설 대충은 아는데 정확히. 남이 당신 씹어 돌리는 거. 아. 그게 구설수인 아, 거야. 또 자네도 그렇게 행동을 했고. 알아?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지금 당신이 나한테 딱 두 가지를 물으러 왔을 거야. 나 결혼 언제 합니까? 네. 나 언제 직장 옮겨도 되겠습니까? 네. 아니, 직장 운 지금 옮길 운 없어. 지금 내 성격대로 네. 내 핫딱기 화가 나는 그 내 성격을 못 이겨서 만약 자네가 직장 옮긴다면 당신은 이 직장만 직장 참기 힘들어. 네, 저도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응? 알고는. 이 직장은 내가 봤을 때 월급 잘 나와. 네. 월급 잘 나오고 안정되게 보여. 네, 맞아요. 그치? 사장이 그 양아치같이 보이지도 않아. 네, 맞아요. 다 직원들한테 베풀게 보여. 네. 근데 사람한테 그 인내력 그 못 이겨내서 사람 때문에 사람, 당신이 피한다는 건 당신이 지는 거거든? 네. 그러면은 일로 승부해줘, 일로. 그래야 되는데. 어. 왜 당신 일한 걸 지적하는 걸 갖다가 왜 그 당신이 잘못한 걸 지적하는 걸 왜 못마땅하게 생각해? 그냥 지기 싫은 것 같아요. 지기 싫은데 지르기 싫은데 말했잖아 일로 승부력을 내라고. 어? 당신이 꼼꼼하게 잘하고 네. 하나도 잘했다면 그 사람이 당신을 못 이길 거 아니야. 그렇죠. 당신은 오게 하면 짜증만 내 몸속에 가득 가지고 있잖아. 응? 그렇죠. 그게 이거... 못 버티니까 네. 내가 누구랑 싸우냐 그랬잖아. 네. 못 버티니까 매일 그 사람하고 싸운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그 사람 얼굴밖에 생각 안 나. 네 맞아요. 제가 혼자라. 응? 쟤 오늘 가서 나한테 무슨 시비를 걸까? 아니면 저놈을 내가 어떻게 잡아 죽여야 되나? 네. 어? 왜 그렇게 사니? 인생 힘들게. 그러니까 저도 왜 이렇게 그 사람한테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어차피 내가 못 이기고 내가 바꿔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한테 배워! 알면서도 네. 이길라 생각하지 말고 네. 배워 새끼야! 니 걸로 만들면 되잖아! 어? 그쵸. 아, 저도 못하는 것을 누가 어디서 이게 처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어떤 것도 막 듣기가 싫고 막 그래가지고 뭔가 인정하기가 싫고 이런 생각이 계속 있어. 근데 못돼서 처먹은 성격 때문에 그 내가 말한다고 했잖아. 네. 그치? 네. 그 못돼 처먹은 성격이 여자하고도 관련이 있어. 너 여자랑 만나면 너는 한 번도 져준 적이 없어. 마스크 벗어봐. 써. 한 번도 져준 적이 없어. 오빠 예를 들어서 네. 난 이렇게 하고 싶어. 아니 너 고집들만 끌고 간 사람이 너야. 네 그런 면도 있어요. 항상 그랬어. 그래서 너는 예를 들어서 네가 20명 여자를 사겠다 치더라도 네. 길어야 3개월이야. 5개월. 네. 6개월을 못 넘겨. 네. 아니면 따져. 맞아요. 그치? 네. 응? 그래서 너는 제대로 된 여자를 사랑해 본 적이 없어. 솔직히 네, 사랑할 시간이 없잖아. 사랑이라는 감정 느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 그런데도 나 그런 감정을 느껴야지 네가 남들한테도 베풀 것이고 남들한테도 네가 네 잘못한 것을 인정할 것이고. 근데 감정 자체가 누구랑 맨날 싸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가 무슨 일을 하겠니? 응? 그러면 나한테 오늘 닭구하러 왔지? 네. 닭구하러 왔으면 내가 답 하나 줄게. 올해만 잘 버팅기고 네. 내년 6월 달까지만 잘 버팅겨. 내년 6월이요? 아무리 힘들어도 나오지 마. 너 나오면 너 직장 없어. 너 직장 거기에서 다시 받아주세요. 너 안 받아줘. 네. 다시 나오면 다시 나 거기 들어가겠습니다. 그래도 너 안 받아준다고. 네. 다른 사람 썼으면 썼지 너 안 받아준다고.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응? 그러니까 너 성격 죽이고 네. 너 아버지 같은 성격 너네 엄마 젊었을 때 네. 너 봤을 거야. 네. 피눈물 나게 울었던 너네 아버지가 만들어준 너네 아버지 이 성격. 네. 어? 너네 아버지 술 한잔 마시면은 아무나 들고 너네 엄마 때리는 거 봤을 거야. 뭔 말인지 알아? 네. 그거 분노, 장애, 마음속에 있어. 알아들어? 네. 그거 잊어. 네. 어? 지금 잊으라고. 네. 니한테 덕될 거 하나도 없잖아. 네. 근데 지금 네가 너네 아버지 때려잡아 죽일 거야. 아버지한테 왜 그러냐고 따질 거야. 아버지는 이미 이빨 빠진 호랑이가 돼버렸는데 네. 어떻게 보면 너네 아버지도 불쌍한 희생타야. 너네 할머니 잔소리에 네. 너는 엄마한테밖에 할 수가 없어. 네. 어? 저도 알아요. 그래서. 응? 근데 엄마한테 한 건 잘못한 거지. 네, 그렇죠.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네 한자락에 네가
네가 마음속에 한을 갖고 있어 말하는 거야. 근데 진짜 가져라면 한을 가져. 성격을 갖고 있지 말고. 한 있는 사람은 남도 배려도 많이 해. 네. 그러나 내가 저런 꼴통의 고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남의 배려 절대 못해. 무조건 이게 처먹으려고 그러고 남 안 되는 것만 바라는 거야. 그게 너야. 네. 내 말 틀렸어? 맞아요. 남 안 되는 거 쟤 언제 망하나? 쟤 언제 좆대나? 너 심장 그 돌이다 이러서 말해줄까? 저 새끼 병신 돼버려라. 네. 어? 그런 생각 한 적. 아니 많아. 네. 너 눈 감으면 그 생각하고 자고 눈 뜨면 그 생각해. 네. 이건 핑계 대지 마라. 네, 네. 내가 너 가슴을 지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울프고 있다. 네. 그 사람 병신 안 돼. 네. 그 사람 승부력 강하고. 네.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이야. 네. 그리고 쓸데없는데 너한테 짜증 부리는 사람 아니야. 너 성격이 꼬여 있는 거야. 네가 성격을 유순하게 늘어뜨리고. 네. 그 사람한테 다가간다면 너는 기술을 하나 더 배웠으면 더 배웠지 덜 배울지는 않을 거야. 네. 나 좋은 거 가르쳐 주는 거야. 네. 그 사람은 이 머릿속에 기술이란 단어가 이 머릿속에 다 무한정하게 박혀 있는 사람이야. 네. 응? 알아들어? 네, 네. 너는 뭔가를 이기고 싶은데, 어? 네. 그 사람은 총알이 들어있어, 총에. 네. 너는 총알에 안 든 총을 들고 있어. 네. 네가 어떻게 이겨? 그 못 이겨요. 못 이기지? 네. 못 이기면 덤비지 마. 네. 배워. 살도 피가 되니까. 네, 그래야죠. 됐지? 네. 또 묻고 싶은 거. 니네 엄마 때문에 잘했게, 이 새끼야. 니네 엄마가 쉽게 너 또 언제 그만둘까봐 걱정된단다. 응? 어? 네. 동생 하나 보고 싶은데, 시간 될까요? 짧게라도, 동생. 동생? 네. 동생도 너랑 똑같아. 아, 친동생이 아니고. 저희 작은아버지 아들의 사촌동, 저한테는 친척동생. 그건 아닌 것 같아. 아, 그건 아닌 것 같아. 알겠습니다. 그것도 근데 너랑 같이 꼴통이야. 근데 물어보자. 그 애 어디 몸 아프니? 네, 아파요. 그래서 제가 보려고. 네. 그랬구나. 어디 아프니? 그냥 서서히 점점 지금 걸어 다닐 수 있는. 잠깐만. 아니. 미안해. 네. 내가 그, 미안하다. 내가 순간적으로. 네. 안 보려고 그랬어. 네 학 아직 안 가서. 네. 안 보였는데 힐체 타고 다니는 거야. 그 동생이요? 응.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힐체 타고 다니는 게 보인다고. 네네. 그러니까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봤잖아. 네네. 어? 몸에 근육병이라는데? 네, 맞아요. 몸에 근육병이야. 서서히. 어, 네. 그럼 힐체 타고 타인다는 말이야. 네. 맞지? 네네.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럴 것 같아요. 어. 앞으로도, 앞으로가 아니라 방법. 향후 3-4년. 3-4년, 어. 이건 구슬에서도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야. 네. 구슬에서도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고, 이제 이건 있겠지. 좀 빌어서 오래 목숨을 좀 붙여달라는 그런 건 있겠지. 네. 그치. 그런 건 있겠지만, 이건 굳하고 상관이 없이, 얘는 힐체를 타고 다녀. 미안하다. 좋은 말 못 해줬어, 이거는. 근데 난... 제가 궁금한 거는요. 얘가 지금 장애 판정까지 못 받았어요. 받아. 받아요, 그때는. 근데 안 받으기를 원해야지. 어차피 답이 없으니까 장애판. 아니, 내 뜻은 그 뜻이 아니라, 네, 네. 나아서. 아. 안 받으길 바라야지. 근데 이미 실제 타고 다닌 게 보였어. 네. 보이고 또 근육병까지 나왔어. 네. 그치? 네. 맞지? 네. 근육병까지? 그치? 아버지가 장애인이거든요. 마음이 아프네. 그래서 얘가 장애판 좀 못 받으면 얘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저는 지금. 잘해줘라. 네, 알겠습니다. 잘해주고. 네. 아, 그냥 잘해줘라. 3-4년 정도. 그 정도 되면 몸 그리고 마비될 거야. 장애 판정 당연히 받을 거고. 몸 마비될 거야. 근육병이라 했어. 네네. 몸 마비될 거야. 그리고 너 그 성격 죽여. 네, 알겠습니다. 너 성격 못 죽이면 너 신장병 걸려. 네, 저도 알고 있는데 참 잘 안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당연히. 차리 새끼야! 네, 알겠습니다. 가! 네, 감사합니다. 가!